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충북선 관련해서 지금 그 말들이 많은 예타면제 관련해서 충북선, 자 간단하게 충북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조치원에서 봉양역까지, 자 중앙선은 그 제천역에서 봉양, 봉양역 그리고 청량리까지 중앙선 저 밑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북선, 이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제천역까지 요번에 그 뭐 예타 면제가 되느냐. 사실상은 그 고속화가 되면은, 종착역, 제천역까지, 청주공항에서 제천역까지 일직선, 이렇게 해서, 고속화가 된다. 충북선 개념인 봉양역까지만 고속화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고속화 철도가 들어온다. 자, 120km 시속, 120km 구간에 고속화를 하게 되면은 한 240km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조치원에서 오송역, 오송에서 이제 청주공항, 이 사이는 예타 면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충북선이라도 예타 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만 기재부하고 이제 국토부가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만 예타 면제 서류를 이렇게 이제 꾸미는 라고 처음에 했다가 도에서 충주에서 봉양까지다 더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자 올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주공항에서 봉양역까지 87.5km 그 구간을 예타면제 구간, 고속화 예타면제 구간이고,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는 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제천역을 경유해 나중에 이제 이 충북선 고속화에서 사업에서는 제천역까지 고속화 철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강호축 개념에서, 자, 강호축이 뭐, 이제 이시종 도지사가 이제 추진하는, 자, 국토 X축으로 해서, 저 호남 목포 쪽에서 올라오면서, 교통 열차가, 자, 오송 지나서 충북선 타고, 이 제천 쪽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서원, 순주로 해서 강릉 쪽으로 해서 유라시아 쪽으로 간다. 뭐 이제 이런 구상입니다. 구상. 아직까지는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이 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응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길을 낼 수 있는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안 돼 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2015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강호축 개념에 1안과 2안이 있는데 충주에서 이제 원주 쪽으로 가는 2안 이것은 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일단은 충북선 고속화 철도가 제천역까지 들어와서 기차가 들어왔다가 양쪽으로 그 기관사가 다 타니까 들어왔다가 다시 빠꾸를 해서 제천역까지 빠꾸했다가 다시 북양을 해서 원주로 올라가서 원주에서 서원주로 갔다가 서원주에서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서원주에서도 들어갔다가 다시 빠꾸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종 쪽으로 가면서 강릉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진영과 지금 제천단양 민주당 진영이 지금 여러분들 비둘기 아파트 사거리에 가보시면은 지금 현수막이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자, 밑에는 5.18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5.18 망언. 자, 위에는 제천역까지 예타 면제를 넣어라. 이런 현수막이 두 개가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시민들 잘 모르는 시민들이 휩쓸릴 수가 있다. 이거는 흑새 무민 현수막이다.
자, 5.18도 뭐 일단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공격하는 입장이고. 자, 위에 있는 현수막은 지금 2우3 제천단양 지역구의 2우3 민주당 의원을 치고 들어가는 이런 현수막 내용인데, 자, 제천역을 경유할 수 있게끔 강호축 구상을 한다라면은 최소한 이 고속화 철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끔 해줘야 된다. 완만한. 자, 이렇게 직각으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도가. 자, 옛날의 후진 열차들도 어느 정도 요로 곡선을 보여주면서 속도가 늦어도 시속 한 50km, 60km짜리는 한250 아르랄에서 원주율 요렇게 깎는데, 이 고속화 철도 같은 경우는 1000 아르 이상 완만한 곡선으로 그리면서 직선화,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전 정도에서 곡선을 그려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금성이나 이쪽 지역으로 선형을 틀어서 오탄창 쪽으로 해서 이쪽 일대로 해서 다시 꺾어서 제천역을 먼저 들어오고 나서 봉양으로 경유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원주에서도 서원주를 들어가지 말고 또 선형 작업을 또 해서 돈 들여서 만종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릉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국가에서 재투자를, 강호축 관련해서 재투자를 할수 있겠느냐. 수천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로 계획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고. 거의 아직 예탑연재만 돼 있을 뿐인 그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아직 착공 자체도 안돼 있고 예산도 확보가 안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강호축 개념으로 제천역까지 연결을 해라. 이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김칫국물부터 먹는 앞서가는 지금 얘기고, 먼저 충북선 고속화 철도가 봉양까지 오면은 제천역까지 종착역으로 직선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고속화 철도는 제천역까지 들어온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충북선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호축은 나중에 얘기고. 자, 이시종 도시사가 지금 2019년이니까 19, 20, 21, 22, 23년. 2023년 이후면 이제 3선 끝나고 2024년, 5년, 2026년, 7년, 2030년이 될 수도 있다. 그 강호축이 만약에 또 대선도 있고 그 이후에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반적인 그림이고. 자, 충주에서 원주로 해서 원주에서 이렇게 가느냐. 이것도 지금 그림이 아직 두 번째 안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안은 일단 고속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안이다. 그래서 지금 그 제천역 경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 자체가 봉양, 충북선은 봉양이 먼저 닿기 때문에, 자, 철도를 다시 깔아야 된다, 이렇게. 자, 제천역을 거치려면 철도를 다시 깎아갖고, 철도를 다시 이렇게 휘어가지고, 제천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봉양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논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 고속화 철도가 제천역까지 들어가는 걸 하고 나서, 추후에, 차기 이제, 제천시도, 뭐, 시장 정권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나중에, 향후 10년, 빠르면 뭐, 7, 8년, 늦으면 15년,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더 논해야 된다. 자, 강원도에서도 지금, 원주에서 서원주를 거쳐서, 바로 우회전을 직각으로 꺾게 되면은, 선형, 고속화 철도의 그 선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주에서도 서원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것을 그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정부에서 이제 예탑연재를 발표했을 뿐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강호축까지, 강호축 개념에서 제천역을 경유하냐, 안 하냐. 예, 이런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속화 철도로만 봤을 때는 제천역까지, 사실상 제천역까지 고속화 철도가 예, 연결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십니다. 이거는 저 뭐 현 이우삼 국회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도 예, 간접적으로 그렇게 밝힌 거고, 청주공항에서 예, 봉양역 까지 예타면제 구간을 두고, 자 오송이라든가 조치원에서의 그 충북선, 여기는 도에서 알아서 해라, 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자금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공장에서 제천역까지 구간은 충북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이기 때문에,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봉양, 제천역, 네, 저 밑으로 이제 뭐 영주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이것이 중앙선이다. 그래서 자 충북선 예타면제 구간은 봉양까지가 충북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는 겁니다. 자 봉양에서 제천역까지는 중앙선이다. 단지 이제 충북선 고속화 철도를 하게 되면 제천역을 종착역으로 봤을 때는 제천역까지 기차가 들어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호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강호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천역을 먼저 경유해라. 지금 예, 먼저 경유해라라는 주장에 예, 그것을 따라갔을 때는 예, 선형 작업을 철도를 다시 깔아야 됩니다. 예, 철도를 다시 깔아서 제천역을 먼저 들리게끔 하고 봉양으로 거쳐서 원주를 해서 원주에서도 철도를 다시 깔아야 된다. 원주에서도 만종으로 꺾이게끔 예, 이런 정도의 그 어떤 그 최단거리.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최단거리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길을 다시 놓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철도를 이용해서 제천역, 나중에 제천역까지 들어왔다가 양쪽에 있던 기관사가 내려서, 아니면 이쪽에 있는 기관사가 집에 가서 자고 이쪽에 있는 기관사가 다시 출근해서 나와서, 요거는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올라갔다가 서원주까지 갔다가 서원주에서도 들어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나와서 만종을 해서 강릉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뭐 가는 뭐 무슨 뭐 대륙 횡단 열차를 뭐 가느냐, 많이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정치적 공세로 흑세무민 현수막 시기상조, 앞으로 또 이 국토 계획이 어떻게 될지 꾸준하게 우리는 그러나 관심을 갖고 제천역을 경유하는, 최대한의 우리가 그 경제 이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 예타면제만 통과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15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뜨거운 논쟁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